뜨거운 바구니 여러분, 핫한 바구니요. 자, 여러분들 제가 한번 잠깐만 얼굴 모양새가 왜 이래? 자, 여러분들 제가 한번 콘텐츠가 한번 해보네요. 바로 비싸다는 남해안 털개를 잡아서 먹어보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동해에서 털개를 잡아가지고 아니 사가지고 한번 연출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남해안 털개, 정식 명칭은 완밤송이개라고 하는 건데, 남해로 가서 요 녀석을 잡아가지고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차 타고 한 5시간 운전해서 남해로 가야 되는데, 혼자 운전하기 싫어 같이 운전해요. 렛츠고. 잠깐만, 이거 5시간 운전해서 가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남해안 털개를 잡으러 왔는데, 자, 근데 여러분 오늘 특별 게스트 한번 모셨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유튜버 진해 대장님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해 대장입니다. 아싸. 원래는 스킨 에너지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때문에 2년 6개월 만에 지금 워킹 에너지를. 네. 아, 헌터빵님도 혼자 외로우실까봐 후련이 없는 관계. 오늘 한 몇 마리 잡을 수 있을까요? 저 목표는 5마리. 아, 5마리면 저는 충분하죠. 그럼 지금 바로 잡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와이드웨이 바로 해루질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이게 대박이에요. 이건 자작품이에요. 아, 만드신 거예요? 아,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빌렸어요. 안에가 진짜 너무 깔끔하게 다 보여요. 자, 여러분 이 완밤송이개는 해초들 사이에 붙어가지고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쎄한데. 원래 이쯤 이제 한 마리 나와줘야 되나요? 그렇죠. 얘네가 돌 안에는 서식하고 있지 않나요? 돌 안에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요? 문어 아니에요? 문어다, 문어. 낙지. 나왔어요? 어야. 야. 뭐 생각할까요? 사실 목표가 아니면요, 여러분들을 보여만 드리고. 야, 가라. 야, 낙지를 이렇게 쉽게 보다니. 근데 그 털개가 나와야 되는데. 아, 그리고 얘네 민첩성이 어떻게 돼요? 민첩성 제로예요. 그럼 일단 발견만 하면 되네요. 돌 안에는 안 산다고 하거든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들쳐볼게요. 예, 이제 안 들칠게요. 작은 거 한 마리 있어요. 작은 거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작은 거 한 마리 발견했다고 하시는데, 여기 보시죠. 아, 잡았어. 일단 보여드릴게요. 야, 자, 여러분 이게 완밤성이라고 남해털개라고 부릅니다. 아이고, 얘 말랑말랑하다. 이게 지금 탈피 그거라고 해서 방생하더라고. 네. 했습니다. 가라. 근데 진짜 안 보이네요. 이 암초랑 색깔이 비슷해서 보호색이 좀 뛰어난 것 같아요. 나중에 저거 놓아준 거 후회할 수도 있어요. 저거 아니지? 잠시만요 여러분, 저거 보이시죠? 잠시만요, 잡아볼게요. 네, 해초예요, 리바. 나와라, 하. 어, 얘 너무 귀엽다, 얘. 물이 배때지까지 와요. 풀이란 풀은 다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보자. 어디 보자. 안 붙어있네. 꺼져. 네, 여러분, 지금부터 개 립 노가다 작업 한번 해볼게요. 젖혀가면서 이제 아래를 보면은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말만 몇 번 하는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한 마리 보여드렸잖아요. 그 한 마리가 오늘 영상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은 안 올라갈 수도 있어, 리발. 젖혀져라. 이걸 젖히는데 지금 여기 전완근, 날근이, 아유, 죄송해요. 어쨌든 이 근육이 지금 롯나 사용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문제 없습니다. 30년 동안 했다. 아이, 개소리. 죄송해요. 될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포인트 이동했습니다. 여기는 주민들이 살아가지고 조금 조용히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잡으셨던 분이 모래바닥을 공략을 하러 가시거든요. 저거 뭐야? 라사? 자, 여러분 잡아왔는데 아기 해성 같은데? 보여드릴게요. 어, 롯나 귀여워. 아기 해상 꺼져라. 여기 한 마리 있어요. 큰가요? 작아요? 먹을만한가요?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저기 지금 다니고 있는데, 자, 어, 이 정도면 아, 아까랑 비슷하구나. 진짜 여러분 딱딱하고 얘가 근데 힘이 좋네요. 방생해야 큰 거 오겠죠 뭐. 가라. 저거보다 조금만 더 큰 놈 있으면 바로 먹는다 진짜. 좀 더 커요. 이야, 아까 그보다 크다. 아, 아니 이 정도면 여러분 일단 주먹보다 큽니다. 그리고 일단 탁탁하고. 자, 여러분 얘는 킵할게요. 야, 여기는 진짜 확실히 다르네요. 근데 여러분 얘네 보호색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진짜 자세히 봐야 보입니다. 저거 동해에서 익숙한 건데. 어허, 네, 버릴게요. 제대장님 성게는 안 드시죠? 성게는 안 먹습니다. 무슨 안 먹어요. 또 있어요? 진짜 아까 거만한 사이즈네. 야, 진짜 아직. 아이고 미안하다. 야, 미안하다. 꺼져. 자, 여러분 털개도 발견했는데 꽤 큽니다. 어, 뭐 요 정도면. 아, 조금 작네요, 조금. 아, 네, 먹을게요. 야, 여러분 한 마리 더 있습니다. 한 마리 더. 오케이, 바로. 오, 얘가 제일 크다. 이야, 야, 키. 오, 크다. 오늘 제가 봤을 때 한 10마리 정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완전 털 게레키 파티를 한번 해볼게요. 7마리 남았네. 털 게레키 어디니? 뭐야 저거. 어휴, 아주 귀여운 물고기 이렇게 있네. 자, 대가리 라사케. 야, 꺼져. 약간 생긴 몬스터피쉬 같다. 저런 거 먹으면 뒤집니다. 제가 암초 걷어내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모세액이죠. 아무것도 없어, 리바. 조용히 해야 돼요. 마을 주민들 깨요. 모세기죠. 자, 그러면 아까 본 좀 특이하게 생긴 물고기래기거든요. 라삭 집게를 잡아볼게요. 너 잡는다, 리발레기야. 라사. 꺼져, 리발레기야. 정 떨어져. 한 마리 있어요? 아, 요 정도면 뭐 아주 맛있고. 아, 요 정도면 뭐 괜찮습니다. 요 정도면. 얘는 완전 아기는 방금 또. 아, 얘요? 어, 얘도 괜찮은데요? 아, 재밌게 숨어있네. 아이고, 이 녀석은. 더 먹고 오고. 아, 네 마리. 두 마리 있어요, 두 마리? 근데 사이즈가 애매하다. 어, 얘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얘. 아, 조금 애매하긴 하네. 얘랑 비슷할 것 같은데.
아 얘는 좀 작다 그죠? 얘는 놔주고 쟤는 네. 가져갈게요. 네. 얘는 딱 그냥 마지막 선으로 먹을 수 있어야 돼. 어, 가. 여기 단말이 있는데 애매한 사이즈. 아 얘 작다. 아 귀엽다. 아, 먹어도 맛있을 것 같긴 한데. 어, 익사해라. 오 얘는 땅을 파고 있다. 어디요? 아 그러네. 땅깨. 아. 어 그러고 보니까 지금 다섯 마리 잡았죠? 오늘 할당 그냥 끝나셨습니다. 제가 다 잡은 건 아닌데. 자, 여러분 가리비 주었는데 이 가리비 살아 있는 거죠? 아니요. 아, 죽은. 아기 두 마리요? 아, 그러네. 조개 먹고 있네. 야, 이렇게 낮은데도 있긴 있네요. 자, 여러분, 저쪽에 보시면 발견하게 됐는데, 크기가 좀 애매합니다. 얘 그냥 안 잡을게요. 둥실둥실 꺼져. 여기도 보시면은, 지금 해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전부 다 좀 얇고 긴 느낌이에요. 약간 제 거 같은 개소리야. 모세액이죠? 어, 있다. 자, 여러분, 여기 돌 사이에 지금 껴있는 게 보이시죠? 저 정도면 먹을 수 있을 사이즈 같은데? 이리 와봐. 아, 작다. 방금 살려준 렉기 같은데, 꺼져버려. 저건 뭐야? 저 군소야? 이게 무슨 알인갑다. 지금 보시면, 지금 멱살 잡고 이렇게, 일로 와. 이 남자도 잘 자. 이렇게 해도 안 일어나요, 이렇게. 버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또 한 마리 발견하긴 했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죠? 근데 얘네들을 여러분 참 잡기가 좋은 게, 공격성 제로에 겁나게 느려요. 이거 보세요. 그냥 퉁퉁 치면 치는 대로 하다가, 여기서 공중에서 라삭해가지고 바로 잡아올리기. 아, 얘도 사이즈가 여러분 애매합니다. 아까 놔준 애 같은데. 또 놔줄게. 꺼져라. 여기도 있네. 야, 얘는 더 작다. 라사. 얘는 진짜 작죠, 여러분. 버릴게요. 탈피 17번만 하고 와. 바로 처먹어줄게. 여러분, 지금 저기 먹을만한 사이즈 한 마리 도망가고 있는데. 이거 보세요. 어, 그래. 여러분, 요 정도 되면 먹어도 돼요. 요 정도 되면. 가자, 가자, 가자. 뒤지러 가자. 어, 그래. 많이 잡으셨네요. 어, 키. 얘는 아니죠. 예, 네, 개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아, 6마리. 딱 여러분, 10마리 채워볼게요. 엥, 이건 뭐야? 이야, 알비노 불가사리입니다. 알비노. 얘 진짜 허여쳐, 그냥. 이야, 진짜 알비노네. 퉁실퉁실 꺼져. 잠시만, 저거는 뭐야? 이야, 여러분, 이거 알비노 해삼이 아니라 고구마리봐, 꺼져. 자, 여러분, 저쪽에 한 마리 또 발견했는데, 얘도 아직 레레키예요. 이런 것도 먹으면 안 돼요. 요 버려. 익사해라. 자, 여러분, 조금 큰 사이즈 발견했는데, 저기 안에 보이시죠? 여기 사이로. 라상 레키야. 어,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아, 이 정도면 괜찮죠? 7마리, 3마리 남았습니다, 3마리. 3마리 큰 걸로 가게요. 자, 여러분, 여기 불가사리 한 마리 있는데, 동해에서는 한 번도 못 본 불가사리거든요? 아무르 불가사리도 아니고, 별불가사리도 아니고, 사실 별불가사리라면 아무르 불가사리면 유해동물로 이제 지정이 돼 있고, 이런 거는 지정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럼 물수제비 할게요. 야, 여기 떠있네.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익사랄게요. 아, 얘는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진짜. 아. 마지막으로 포인트 한 번만 더 이동하고 나머지 3마리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마지막 포인트에서 한 30분째 안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계속 한번 뒤져볼게요. 잡을 때까지 아미타불 관센보살. 네, 여러분 더 이상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7마리 잡았는데 자 근데 여러분 제가 10마리 잡다 그랬잖아요. 아니요 11마리 잡았습니다. 자 왜냐면 진해 대장님께서 혹시 못 잡을까봐 얼린 거를 지금 가지고 오셨거든요. 와 얘는 진짜 크네요. 오늘 잡은 것 중에 제일 큽니다. 와 10마리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제가 괜히 고생시킨 거 같아서 아니. 자, 여러분 진해 대장님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주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녀석들을 바로 가지고 네, 집으로 갈게요. 6시간 동안 운전 롯나에서 나 절대 다시 털개가 안 잡으러 간다 개멀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털개 7마리와 얼린 털개 몇 마리 또 가져왔습니다. 어? 다 뒤졌니? 어 그래 어 화났구나 어 귀여워라. 여러분 이렇게가 제일 큰일 났겠네. 지금 화가 났는데 집게 롯나 짧은 거 보세요. 근데 여러분 요런 집게에 물리는 게 진짜 개아파요. 살점 삭제 버려. 일단 이렇게들 옮겨줄게. 요 버려. 자기가 털수나 얘는 그렇게 털이 없네. 털리니. 자 여러분 이렇게 털개들을 다 잡아왔는데 동해에서 잡힌 거대한 털개 막 1kg 넘게 가는 털개랑은 완전히 다른 종류고 정식 명칭으로 완밤송이개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밤송이같이 생겼죠 카메라맨님. 이거 걔 억지로 시비 거는 건데 리발. 남해에서 1회부터 아주 흔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제철이 되면 이렇게들 아주 맛있게 쪄서 먹는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어떤 요리를 할지 말씀 안 드렸죠. 자 오늘 할 요리는 뭐냐 바로 털개 간장게장과 털개 파스타와 털개 버터 에어프라이 구이 세 가지 요리를 먹어보자. 자 그래서 간장게장 같은 경우는 한 이틀 정도 잘 재워줘야 되지구나. 잘 자라 그만할게요. 자 간장게장은 제일 팔팔한 녀석으로다가 딱 세 마리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들은 얼려둔 다음에 이틀 뒤에 간장게장 먹기 전에 요리를 해서 다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간장게장은 왜 지금 하냐? 바로 이렇게들이 팔팔하게 이렇게 살아있어야 덜렁덜렁 되지 마. 살아있어야 간장 속에 들어가서 보글보글 거리면서 자기가 간장을 처먹고 몸속에 간장이 매는 거예요. 누구보다 빠르게 납득한 다르게 리바 하나도 안 줘로.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를 바로 샤워하러 가자. 털게레기 티 그리고 워터 야 조조조조조 아 개따가 내 펀치를게요. 자 그리고 갑각류를 씻을 때는 치카부가 이걸로 양치하면 바로 비물이 오폐혈증 걸려요. 워터 야 치카부가 리발레게 치카추가 리발레게. 자 이렇게 전부 다 씻을래게 내 저멀리 꺼져. 자 이렇게 싹 다 씻은 털 개레기들은 일로와. 이제 여기서 세 마리만 딱 간장게장을 할 거거든요. 조금 큰 거 위주로 할게요. 일단 이렇게 당첨 여기다 버려. 그리고 팔팔할래기 이렇게 조금 팔팔한데 야 움직여봐. 아닌가?
이리 리발기 움직이자. 일로 와. 마지막 할래끼는 제일 작은 래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요래끼 쓰리 포이널. 자,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요 이틀 뒤에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싹 다 봉다리에 집어넣어 쫙 올려버린 다음에 홈런으로 묶어버려. 아, 자, 왔다 열어.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얘가 진짜 큽니다. 여러분 진해대장님이 이거는 물속으로 들어가서 깊숙이는 녀석을 잡을래끼요. 자, 그래서 이래끼들도 같이 여기다 넣어버리고 한 번만 홈런으로 묶어버려. 열어. 들어가. 닫아버려. 여기 이 세 마리로는 간장게장을 바로 만들어줄게요. 냄비. 간장에 대한 간장과 물의 비율을 1:1로만 섞으면 됩니다. 한 컵, 세 컵, 그리고 워터야 다다 한 컵, 두 컵, 쓰리 컵. 럴탕 내기 3분의 2컵 조사 부어버려. 자, 그럼 간장은 물 때문에 설탕에 이렇게 붙잖아요. 근데 요런 거 처리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근데 요런 거를 롯나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냥 롯나 할자 추베르. 다 닫았으면 냄비 튀. 그리고 바로 파이. 자, 팔팔 끓여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10분 정도 끓였으면 턴 오프. 자, 그리고 지금 넣어야 될게 있습니다. 바로 요 매실 살짝만 넣어줄게요.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사이다. 이것도 살짝 언. 오우, 쉐드폰 뭐가 올라오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롯나게 싫어하는 쇠주. 자, 여러분 제가 알쓰인데 얘기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술자리에는 가는 알쓰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아주 기술들만 롯나게 많아요. 요런 거. 아유, 틀렸다. 리발 탱 틱탁 톡탁. 얘도 롯나 조금 언. 자, 그리고 나서 무조건 상온에서 차가워질 때까지 식혀줘야 돼. 냉장고 이런 데 말고 상온에서 식히러 가자. 여기 잠깐 짜져서 식고 있어. 자, 그럼 이제 이 통에 게장을 담글 건데 보수기재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날라다녀라 통마늘 파라 쓰리 포이널. 오, 튀겨 넣어주마 덩크랭키야. 자, 그 다음은 아직 한 발 남았다. 그 다음에 통후추를 통으로 넣어버려. 통으로 통. 그리고 흩날려라 월계수잎 천보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 거의 10분의 1 크기의 홍로추 라삭 사브라이 라삭 꼬르동. 그리고 내가 3000분의 1 크기의 명랑로추 라삭 사브라이. 아, 잠깐만. 에이. 청양고추에는 안 할 건데 자존심 상해. 자, 여러분 이렇게 싹 다 들어갔으면은 그 위에다가 개거품 물고 있는 털 개래끼들을 여기다가 넣어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무섭나가 거품을 너무 물고 있는데. 야, 그렇게까지 물릴 아니야. 그냥 뱀지면 되는 거야. 너 무서워하는 레기부터 가자. 일로 와. 이런 식으로 배를 보고 눕게끔. 근데 뭐야 이거, 왜 벌써 여기엔 간장이 떨어져 있니? 너는 한 번만 더 씻자. 뭔가 더러워. 워터야 이만큼만. 자, 여러분 이렇게 넣고 자 이 식은 간장을 부어줄 건데 제가 부어주기 전에 맛 좀 볼게요. 폭 찍어서. 부어버려. 바로 라가리 봉쇄. 자, 그럼 이래기들을 숙성시켜줄게요. 열어버려. 들어가 이래기야. 돌려서 프로트백으로 달아버려. 14시간 정도 간장에 절여졌음이 다 열어. 왜 다시 꺼내느냐, 간장에 절여진 동안 털기가 배설물 같은 걸 전부 다 쌓기 때문에 이 간장을 다시 빼서 따로 끓여준 다음에 식힌 다음에 다시 넣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개 립 노가다. 털기 한번 꺼내볼게요. 이야, 이 털기 한번 보세요. 이게 간장이 지금 완전 절여져가지고 네 다리에 뭐 꼈다 붉은 발에 제프니 리발 버릴게요. 간장만 따로 빼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따로 뺀 간장은 일로 와 이래 얘기야. 그리고 바로 파이. 야하! 물이 살짝 이제 보글보글로 올라오면은 여기다가 감초라는 걸 넣었습니다. 요 감초의 효능이 뭐냐면 독성을 제거하는 효능이 있거든요. 살포시. 그리고 한 번 더 팔팔 끓여줄게요. 오케이, 이 정도면 됐다. 간장 찌리네 개쩐 다 턴 오프. 자, 그리고 요 간장은 다시 상온에서 식혀줄게요. 그러니까 이거 롯나 또 기다려야 돼. 자, 여러분 이 간장이 다 식었는데 자 요거 맛 한 번 또 볼게요. 이 간장 맛은 어제랑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게가 들어갔었기 때문에. 간장을 털개에 다시 부어줍니다. 노노노노노노. 자, 그리고 다시 라가리 봉쇄. 자, 여러분 그리고 이틀 뒤에 먹어볼게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3일 동안 전부 다 적셔졌는데 맞아요 여러분. 얘네들이 양념장에서 아주 고통스럽게 절여진 동안 저는 머리를 하고 왔습니다. 이 파마 이름이 뭐냐면요. 안녕하세요, 나천재예요. 지니어스죠. 나천재펌.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약간 자유로워 보이고 베토벤 같아 보이고 좋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게장이랑 같이 먹을 설계 파스타랑 설계 버터 에어프라이기 구이를 지금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게 롯나 많아지고 개빠르게 할 거예요. 설계들이 꽝꽝 올려있는데. 자, 그럼 이렇게들 바로 해동시켜야 되는데 전승 아야예. 살포시 넣어. 자, 여러분 이렇게 해동이 됐어요. 보세요. 덜렁덜렁거리지 마라. 자, 일단 요놈 에어프라이기에 넣을 거고. 자, 요놈이랑 제일 작은 놈. 자, 이렇게 세 마리를 일단 에어프라이기에 넣고 나머지 두 마리는 파스타에 넣을 건데 얘네는 좀 이따 할 거니까 저 꺼져. 자, 그럼 이제 이래게들 손질 해줘야 되는데 여기 선별 껍데기 있죠? 열어버려. 선별 껍데기를 뜯어요. 뜯으면 여기 롱구멍 보이죠? 손을 잡고 하나 둘 셋 열어버려. 와, 이거 싫어한 거 보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라가미 있습니다. 라가미를 다 뜯어서 버려줘야 됩니다. 왜냐면 라가미가 제일 더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반대편도 잡아서 버려버려. 자, 그리고 한번 또 워터야. 자, 여러분 이렇게 말끔히 씻었으면 마무리로 여기 라가리 있죠? 라삭라삭 삭제 버려. 자, 그리고 나서 얘를 라삭 서브라이 라삭 꼬르동.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동강 냈는데 와, 통째로 전부 다 살입니다. 자, 그럼 요거는 이렇게 잠깐 두고 열어.
버터바로 꺼내서 버터펀치. 저를 버터를 롬나 빠르게 이렇게 까재껴버리고 이거 바로 들고 튀어. 냄비에 튀? 아니. 후라이팬에 튀? 그리고 바로 파이. 아, 오늘 시간 나서 파이야. 오늘 세 번 해야 돼. 그리고 버터 던져서 버려. 버터를 아주 싹 다 녹여줄 거예요. 쓱싹 싱쏘. 버터 싹 다 녹았으면 디리리리리 쫙 뿌려줍니다. 아, 와우. 자, 그리고 여기다가 후추레기 팅. 조사. 초근레기 조사. 여러분 이렇게 한 10분 정도만 재워줄게요. 자, 여러분 걔가 버터에 절여준 동안 저는 바로 스파게티랑 면을 삶아볼게요. 오늘 롬나 바쁘다. 파이야. 프라이팬 팅. 파이. 아, 한 번 남았다. 자, 여러분 일단 절여졌으면 싹 다 넣어줍니다. 잘가 털순아. 잘가 다모야. 왜 다모냐고요? 마늘따 털모 털이 많다. 개육식.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넣었으면 넣어버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객강구 있죠. 15분에서 20분 160도 써 있거든요. 160도 맞춰져 있고 15분 조질게요. 파이어. 자, 그럼 다시 파스타로. 자, 이제 물을 끓이니까 여기 면이 있죠. 자, 요 면들을 바로 넣어볼게요. 어때, 코에서 나온 거 같았어? 나온 거 맞아. 더러운 거야. 자, 그냥 추악하면 안 되고 여러분 여기서 약간 손목 스냅이 필요합니다. 하나 둘 셋 넷. 계란됐다. 여러분 면은 딱 7분 정도만 해주면 된다. 럭키 7 리발. 그러면 털 게르게 두 마리는 한번 삶은 다음에 까르보나라에 적셔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아주 재수없게 터져버려서 남해까지 가가지고 주점패했네. 3시간 동안 털게 7마리나 잡아버린 재수없는 털 게르기들 바로 으아이 짱. 현타 롬 나온다. 잘가 이래기야. 자, 여러분 얘네는 한 10분 정도만 푹 삶아줄게요. 와, 이거 보세요. 바로 빨갛게 된 거 보세요. 자, 그럼 개다 익었으면 턴오프. 볼에다 잠깐만 식혀줘요. 자, 여러분 개가 식었으면 이것도 똑같이 꼬리 떼고 열어버려. 자, 개 내장 있습니다. 파스타 안에는요 이 개 내장이 꼭 들어가야 풍미가 나. 면 다 끓었다. 턴오프. 자, 여러분 여기다 붓는 동시에 워터야. 면을 불지 않게 차가운 물로 한번 식혀줄게요. 자, 다시 후라이팬. 그리고 바로 와이. 아! 다 끝났다. 크림파스타를 만들려면 생크림과 우유 넣어서 항상 제가 만들었던 거 있는데 요리하기 너무 많으니까 간편하게 샀다 광고 아니에요. 열어버려. 부어버려. 그러시면 여러분이 너무 이게 진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우유를 조금 부어줍니다. 그리고 조자자자자. 여러분 까먹은 거 있어요. 까먹은 거 익현이 있어요. 제 친구 익현이가 오기로 했거든요. 바로 배 익현 떨어뜨리자마자 라삭삭을 리바 이거 안 바뀌었네. 근데 여러분 여기 도마 보이세요? 이거 이게 바로 라삭삭머리의 흔적입니다. 뜯어버려. 자, 그럼 얘네 그냥 사정 없이 치면 돼요. 사정 없이 가자. 롬나 카리스마 있어. 들어가라 내 친구 익혀놔. 그리고 바로 아까 준비한 요 개들 바로 들어갑니다. 껍데기 이렇게 바로 번지. 너도 들어가 다 모를게요. 조사. 여러분 이렇게 버무려졌으면 여기다 바로 면투하. 조조조조조. 여러분 파스타 면 삶아질 동안 지금 이렇게 다 된 것 같다. 요거 열어. 와우. 파스타도 와우. 요리 끝. 오늘 롬나 힘들다. 털게 버텨요. 프라이기 구이랑 털게 파스타 완성되고 여기 털게 간장게장 요거 마저 담을게요. 열어버려. 야우. 한 마리만 더. 나머지 한 마리는 러머니 드려야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털 게레기 3종 세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세 개 중에 일단 파스타가 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준비하려고 해볼게요. 터털팡 여사 앉아서 먹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세 개 전부 다 서서 먹을게요. 그리고 먹으면서 계속 씨부리거든요. 씨부리는 먹방 줄여서 씨밥. 면 먼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먹어요. 초배를. 가만히 팔자 이거 너무 맛있어. 팔까? 나 못 믿냐 이 새끼야? 여러분 진짜 이게 크림파스타랑 약간 다르게 얘 내장 맛이 살짝 스며들어가 있어서 진짜 너무 맛있는 맛이 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팔이 지금 롬나 파리발. 자, 그럼 자 요 개 안에 살 보이세요? 살 보이시고 옆에 털 보이시고 리발 바로 먹어. 초베르. 야, 대게살이랑 똑같네. 등값이 별로 그렇게 딱딱하지도 않고 그냥 되게 맛이에요. 다리에도 살이 있나? 다리는 개딱딱하다. 버릴게요. 와, 이거 너무 맛있는데? 진짜 파스타를 좋아하거든요. 되게 많이 사먹는 편인데 맹관날 먹은 식당보다 맛있어요. 제가 만든 걸 제가 잘 못 믿는데 오늘은 개잘했어 리친 렉기야. 아, 줄게 기다려. 나 카메라에 드셔야죠. 투베르. 면치기 소리 내줘. 와, 소리 내줘. 더 내줘. 더 빨리 내줘. 진짜 맛있지? 오, 웬일이야. 인정해. 개재미없네. 원래 이거 싫다 하고 내가 응 해야 재밌는 건데. 뱉어. 미래끼야. 자, 다음 요리 가져오세요. 버터 에어프라이 구이 가져오세요. 빨리. 네가 가져오는 거야, 네. 야. 뭔 소리야? 뭐 퇴한 소리 하는데? 자, 여러분 바로 거대한 렉이 있죠. 여러분 이건 통째로 사리고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살보세요. 살. 더러운 렉이야. 1등이자. 거짓말. 여러분 파스타 맛 없어요. 1등이다.
1등이다. 진짜 1등이다. 아, 카메라 왜 좋아 죽네. 왜 재밌어? 재밌어? 1등이다. 자, 여러분, 얘는 다리살도 아마 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요 다리살 털 롯나 수북하게 난 이 담을 이렇게 바로 씹어볼게요. 처음에는. 아니, 잘 보세요. 껍질 보세요. 못 먹어, 이거. 자, 여러분, 여기 있죠, 여기. 이 부분은 진짜 기가 막힙니다. 버터의 향이랑 게의 향이랑 진짜 잘 어울려요. 마늘을 한 것보다 버터랑 게랑 한 게 진짜 1등이다. 처음에는. 와, 진짜 맛있어요. 뜬이다. 하나 드셔야죠. 요 큰 거? 뭐 요 집게? 알겠어, 집게 해줄게. 드세요 이거. 일로와 일로와. 이거 드릴게요. 카메라맨 초베르. 와, 소리 봐라. 다리도 한 번만 씹어봐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초베르. 어때?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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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자, 얘도 이제 저말리 치워버리고 간장게장 가져와. 아, 잠깐만 내가 줄게. 침뱉으려고 그랬지. 이게 바로 대답해. 자, 간장게장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자꾸 열어버려. 와우. 와, 여기 내장 살짝 있거든요. 자,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너무 맛있는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파스타, 게간장 다 필요 없어요. 1등이다. 그렇게 록 같아요 카메라맨님? 1등이다. 자,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이제까지 금게 간장게장, 돌게 간장게장, 먹고게 간장게장 다 먹어봤는데 동해안 그때 그 털게 간장게장만큼 맛있어요. 이거 진짜 맛있네. 꼭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개맛있습니다. 잠시만요. 열어. 밥을 안 먹으려 했는데 밥 안 먹을 수가 없다. 게다시 하나 들고 이게 밥상 넣을게. 와우. 비벼 롬나 비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갔다 환상. 와, 이거 진짜 이거 비빌 때는 할 말 잃어버리네. 여러분, 닭갈비 음식 같은 거 갔을 때 철판 닭갈비 해주시잖아요. 그때 둘이서 얘기하고 있다가 철판 닭갈비 하면 그것만 그냥 이런 거 똑같아. 내장이랑 쏴 퍼가지고. 와우.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와,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는 그 게 내장의 약간의 그 비릿한 그런 향이 하나도 안 나고 그냥 게장 살 맛이 나요. 진짜 장난 아니고 진짜로. 와, 이 껍질이 진짜 1등이다.